이화영 사건 관련해서요. 예. 그 얼마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당선자들이 네. 수원구치소에 항의 방문을 갔어요. 예. 왜냐하면 그 술판 의혹과 관련해서 새 피고인인 이화영, 쌍방울의 김성태, 방용철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출정했는지 안 됐는지 일단 이 네. 기록만이라도 먼저 예. 확인을 하면 예. 예. 그 검사실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거는 예,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예. 그래서 수원구치소에 출정 기록을 요구를 예, 했는데 예. 수원지검에는 갖다 주고 예. 변호인이 요구하니까 안 줘가지고 사실 확인 조회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일단 네, 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것도 협조가 안 돼서 법원에 요청을 했더니 예. 법원이 이제 문서 그 저 갖다 주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도 뭐 처음에는 분실했다고 했다가 예. 지금은 사실은 갖고 있고 제출할 예정이다. 네, 네. 근데 언제 할지는 미정인. 예.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 교도관들은 예. 검사의 부하가 아니다. 예, 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수원지검에는 출정 기록을 바로 예, 갖다 주고 예. 법원은 제출을 안 해요. 네, 네, 네. 법원의 명령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네. 그 이거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해야 것처럼 이거를. 교정본부, 교정 예. 교도관은 교정 공무원은 예. 검사의 부하가 아니고 예. 검찰청 소속 기관도 아닙니다. 예. 하지만 예. 법무부가 검찰에서 장악이 돼 있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교정 본부는 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다. 뭐 장 차관 다 검찰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검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도관. 예, 그렇기 때문에 탈검찰이 또 법무부의 탈검찰이 필요한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예.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눈치 보고 뭐 주지 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아이고, 못 주죠. 그 예. 위에 뭐 윗분들이. 예. 예.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예, 인사권을 갖고 있고 이렇게 예. 하니까 예. 그 교정본부 분들은 예. 뭐 법원에 바로 드리고 싶어도 예. 못 주는 거죠. 이게 예, 진짜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 서로 동등한 관계 설정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법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삼권분립, 삼권분립, 예. 법원 존중한다 이런 뭐 말은 뭐 흔한데 예.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죠. 법원이 무시당하고 예, 있다. 예, 예, 예. 야, 이거 수원지법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법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 자존심 상하는 일로 예. 좀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이거는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법치주의를 없애는 네, 거 아닙니까? 네, 네, 대놓고. 예, 그러니까 예, 법원이 분명히 명령을 네, 했는데 네, 네, 법원의 예. 명령을 안 듣고 예. 그냥 갖고 있으면서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법원을 무시하는 거죠. 법원을 무시하는 예, 거죠. 예, 그리고 그냥 버티는 거고 예. 뭐 국회의원들이 9명이나 가서 현장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뭐 처음에는 현역 둘만 들어와라. 네. 당선인은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예, 밖에서 대기 해라. 예, 예. 구치소장이 그런 예, 얘기를 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예. 이런 행태들 때문에 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도 작동이 안 되고 네. 법원의 명령도 어기고 법치주의도 예, 예, 작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예. 22대 국회는 문 열자마자 예, 예. 예, 이 검찰 개혁 안 할 수가 없겠다라는 예,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뒷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일단 지금 나온 것은 장시호 씨의 녹취록. 네네. 그리고 그 김스타 예. 거기와 검사와. 주고받은 문자 예. 캡처 화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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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증거가 현재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근데 두 언론에 하면은 예. 더 많은 증거들을 그 확보는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아직은 뭐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 객관 자료가 확보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적어도 어제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은 네. 충분히 그 이 김용철 검사의 부적절한 네. 어떤 처신에 대한 네. 의혹을 제기할 예.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이고 예. 물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예.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네. 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럼 대검에서 예. 바로 이게 대한 예. 이 진상 규명을 위한 예. 조치를 예.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제 뭐 첫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네. 아직 뭐 대검에서 예. 여기에 대해서 아침까지 뭐 입장이 뭐 발표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본인만이 당사자만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는 예. 입장을 발표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면 네. 일단 업무에서 좀 배제하거나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 공무원이라 그러면은 예. 바로 일단은 뭐 직무 배제나 예. 인사 조치라든지 예. 뭐 감찰 들어갑니다. 예, 감찰. 예, 예. 예. 근데 지금 뭐 물론 뭐 어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대검이 뭐 어떻게 할지 예. 뭐 좀 지켜봐야 뭐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 당사자가 네. 어떤 학업 뭐 이 공무원도 아니고 네. 대검의 그 반부패 과장입니다. 그 네, 다른 부서는 아니고 반부패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부장을 또 했습니다. 아, 네. 핵심 요직에 있는 것이 있는 분이고 예. 또 반부패 관련되는 예. 이 어떤 수사의 예.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명백하게 해소되고 예. 해되지 않은 이상 예. 일반 국민들은 반부패 관 이분이 관여하는 예. 그 반부패 수사에 예. 불필요한 의혹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예.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대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인 조치를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혁신당도 예. 그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예.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네. 구태여 이제 뭐 공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일반 회사에서도 어떤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네.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됐다고 한다면 예. 일단 직무 배제부터 예. 당일날 바로 그냥 그렇죠. 직무 배제하고 예. 감찰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소식이 있다는 게 없고 앞서 이제 이화영 사건하고 자꾸 대비를 하게 되는데 네, 네. 이화영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원지검에서 예. 그런 사실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 대검에서 뭐 조사해보겠다고 언론 보도는 나왔으나 최근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찰 안 한다. 네. 그리고 그 수원지검을 그냥 믿는 네. 뭐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네.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역시도 김영철 검사 편에서 방어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사건하고 또 별개 사건이긴 하기 때문에 예.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정도까지 지켜보고 일단 조국혁신당에서는 직무배제와 감찰을 네네. 요구하고 진상규명을 있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를 예. 해야 된다. 예컨대 대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네네네. 조국혁신당 어떤 행동에 나서? 그러면 저희가 네. 뭐 공수 고발이라든지 아. 진상규명을 위한 고발이라든지 뭐 예. 탄핵까지도 적극적으로 예. 이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공수처 고발과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검찰 안에서 네, 네, 네. 먼저 직무 배제와 감찰을 시작해라. 진상 규명과 예. 자정 노력. 진상 규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상 규명과 예, 예 자정 노력. 그 진상 규명 등의 자정 노력이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검사들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져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 공화국 했는데 진짜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초유의 이런 사건들이 뭐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안 들여다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네. 국회 개원 6개월 안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 네. 입장 이제 앞서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어찌됐든 대부분 이제 시행령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토론회가 있었고 네. 또 그 우리 황운하 원내대표께서 네. 예, 검찰개혁 3법을 예. 이제 발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네. 민주당과 협력 적극 공조를 해서 네. 이런 수사 기소 분리 어떤 검찰 개혁 법안이 네. 조속히 이게 추진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예. 좀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예. 세부적인 뭐 시점이나 이게 뭐 그런 부분들은 예. 좀 더 내부적으로 예. 전략을 논의를 해서 이렇게 좀 추진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보도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 보면 일제 이 검수완박 시즌 2 거야 검수완박 시즌 2 해서 이제 부정적인 프레임을 또 잡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이유 네네네.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수사 기소가 독점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네. 네. 어떤 확증 편향, 프레임 수사, 네. 어떤 이런 유혹에 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여론을 갖다가 또 이 오도하고 네. 또 그것이 또 동력을 삼아 가지고 네. 또 다시 이제 어떤 수사를 확대하고 예.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이 기후 위기 시기에 네. 우리가 정책을 논의를 해야 되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네. 언제까지 이제 어떤 검찰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네. 후진적인 좀 이 정치 상황은 이제는 타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과거 이 해방 이후에 네. 일제 시대 때 경찰이 네. 옛날에 뭐 순사라고 일본 예, 예. 그 순사라고 표현하지 예, 예. 않았습니까? 예. 그 워낙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다 보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 검찰에 많은 권한을 갖다가 좀 부여를 좀 그 했던 네.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수십 년이 지났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검찰을 원위치 정상화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예. 어떤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이게 너무 정치가 사법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예. 이런 기본적으로 예. 수사 기소가 독점돼 있고 검찰이 예. 그걸 이용해서 네. 또 일부 언론과 결탁을 해서 흘리고 또 이렇게 어떤 뭐 여론을 오도하고 네. 이런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 선진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소 그러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두 개를 쥐고 예. 특히 이제 기소는 독점적으로 예.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수처도 이제 기소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아 약간, 그래요? 약간 공수처가 예. 기소권이 없어서 무슨 사건을 수사하면 전부 검찰에 넘어서 기소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거 아닌가요? 검찰 수사해서 예, 예. 기소를 한 사례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공수처도 기소를 할 수 있고 예, 예. 그 저기 검찰도 기소할 수 기소권은 그럼 둘로 나뉜 거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완화는 돼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예. 기본적으로 검찰의 그 부분이 예. 이제 좀 해체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근데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예. 국회 사계특위 차원에서 네. 한국형 FBI를 네. 만들어야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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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예. 이제 수사에 유능한 인력들이 검경이 예, 모두 예, 예, 합쳐져서 중수청을 예, 만들어야 예, 된다. 예, 예, 예. 이제 이런 이제 그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다 물거품이 됐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된다면 수사 기소 분리해서 수사청장, 네, 네, 네. 기소청장 예, 예. 그리고 검찰총장은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뭐 기소청이 되면은 청장이 되겠죠. 예. 예, 예. 근데 검찰총장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걸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 원포인트 개헌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원포인트 싶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예, 예. 국민의힘이 협조할까요? 근데 국민의힘도 예. 언제까지 예. 그 어떤 검찰 세력, 예. 검찰 권력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심 예. 많은 문제의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 안에 보면 친검찰과 비검찰, 반검찰 예. 이렇게 예. 나뉘는 예. 것 같고 예. 22대 국회는 친검찰보다는 비검찰, 반검찰이 상당히 많이 예. 이제 들어가 예. 있기 때문에 예. 이 검찰개혁을 좀 속도감 있게 예. 예. 초반에 좀 진행을 예. 해야 된다 예. 이런 예. 판단을 예. 내리는 것 같고요. 근데 검찰 출신들, 정치인들 인터뷰를 해보면 예. 많은 분들이 인사 문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정부가 예, 특히 이제 청와대나 예, 이제 대통령실이 예,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인사의 불이익이나 또 검사장 승진이 중요하다. 예, 검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 전관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검찰에 있는 인사권을 국민에게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예, 검사장 예, 직선제 예,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혹시 조국혁신당에서 그런 사법제도 개혁도 고민 중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뭐 우리가 이제 대표님께서도 몇 번 반복해서 네. 말씀을 하셨고요. 예. 검사장 직선제도 예. 검찰 개혁의 한 방안으로 예. 저희가 추진한 계획입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쇄빙선, 예, 개혁의 쇄빙선으로서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세게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런 말씀하셨네요. 검찰 개혁 그 다음은 없다. 이런 각오로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일종의 검찰개혁 패키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법제도 개혁, 법원개혁 이런 것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검찰만 포커스를 좀 맞추고 계신가요? 검찰의 주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맞는데요. 네. 그거 외에도 이제 법원개혁, 네. 뭐 정관예우, 뭐 예, 타파라든지 네. 이런 것도 당연히 같이
저희가 그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관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이게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좀 네네. 됩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네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1호 법안으로 네. 할 것이라고 이제 그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근데 그 법안이 다 만들어졌 이미 뭐 네네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예예. 아직 발표는 안 하셨죠. 그렇죠. 예예. 근데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 초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예예. 다른 분께서 지금 뭐 예예. 작성을 뭐 대략만 조금만 알려주시면 기존의 언론에 나왔던 그 고발 사주 의혹, 그 연루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 외에 또 자녀 예. 관련해가지고 예. 이제 뭐 자녀 의혹? 입시 비리 의혹, 예. 뭐 제대로 뭐 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직접 초안 작업을 하고 있는 법안을 예, 만드시는 예. 건 아니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렇군요. 근데 대개 한동훈 특검법 하면은 자녀 의혹에만 집중돼 있는 걸로 언론들이 보도를 네, 하고 있어서 네, 실제로 네. 어느 범위까지 포괄되는지 네. 그걸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었는데 네, 네. 고발 사주 의혹까지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네, 네. 여기에는 사실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톡 그렇죠. 문자 예, 예. 이것도 예, 예. 포함이 되겠네요. 우리 그 조국 대표께서 예. 그 저 국회에서 예.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예. 이게 발의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예. 분명히 이 부분도 같이 언급한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이것은 뭐 자녀 비리뿐만 아니라 예, 예, 고발 사주 의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개인에게 예, 예, 제기된 여러 가지 예. 수많은 의혹들이 다 포함된 권력형 비리, 권력 예, 예, 아, 예. 한동훈 위원장의 권력형 예, 비리가 예, 예, 예. 다 포함된 네, 그런 네, 특검 법안이다.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저 민주당에서는 네. 조국 대표의 그 자녀인 조민 씨 네.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실제 검찰 조작이 있었는지 이것도 특검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네네. 주장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게 포함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또 약간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그 부분 저도 언론 보도를 봤는데 네. 정확한 그 민주당 입장이 뭔지 네. 먼저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뭐 이제 그 건데 예. 뭐 허위 증언, 예. 무슨 조작, 예. 예, 그다음에 협박, 예. 뭐 강요, 뭐 이런 예. 게 있었던 사건들을 다 추려서 할지, 네네. 아니면 이화영 사건에 집중해서 할지, 예. 뭐 이건 좀 들여다 보겠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예. 조민 씨 사건이 포함될지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한 부분은 저도 이제 언론 보도 이렇게 제목만 봤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 민주당의 정확한 진위가 뭔지 네. 한번 확인을 좀 먼저 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예. 그 민정수석에 네네.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조국 대표는 이게 사실상의 우병우 사단의 부활이다 예. 이런 비판을 했는데 예. 총혁신당 안에서는 이 김주현 수석의 임명을 예.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그 용산에서는 이제 그 민심 청취가 네. 필요하기 때문에 예. 민정수석실을 신설을 하고 예. 임명을 했다고 예. 발표를 했습니다. 예. 믿기 어려운 예. 설득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예. 민심 청취가 필요했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아니라 시민사회 수석을 강화하고 예. 또 시민사회 출신을 예. 이게 민심 청취를 위해서 임명을 하는 게 맞았겠죠. 그런데 네. 이분은 이 검찰 출신이고 예. 또 검찰 내에서 기획 예. 이런 걸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네. 또 민심보다는 예. 어떤 이 검심을 검심 예, 더 잘 읽는데 네. 예, 유능한 분이 아니신가? 예. 그렇다면은 예. 민심 청취가 아니라 예. 검심을 잘 파악을 하고 읽어서 예. 이렇게 좀 장악하려는 예. 그런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정전국 사정태풍을 예고한다 이렇게 네네. 봐야 될까요? 네네. 그렇다면 이 사정의 타겟은 역시 야당 정치인들 그렇겠죠. 가능성이 높은 예, 건가요? 예, 예. 지금 현 정권을 비판하는 예. 이런 사람들 전부가 네.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아, 그러면 사실 지난 총선에서 무려 범야권이 192석
네네. 되는데도 예, 예. 역시 대통령은 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 물론 총선 이후에 네. 이재명 대표와의 뭐 회담이 뭐 진행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 뭐 논의된 내용도 그렇고 이런 걸 예. 보면은 예. 아직까지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예. 겸허하게 수용을 하시고 예. 어떤 전국 운영 기조를 바꿨는가? 뭐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